아니 왜 본인이 왔는데 우리 할머니가 짜증이 나신 건지 좀 화가 나셨는데 한번 나 하나 여쭤볼게요. 예. 자식은 몇 뒀어요? 셋이 둘이요. 둘이요? 예. 둘다다 딸로 나왔는데 맞아요? 예, 맞아요. 근데 이큰 딸이 많이 아프다는 소리가 나오는데 이거 지금 아파요. 아, 일단 그것 때문에 굉장히 신경 뭐예요? 많이 예, 그것 때문에 쓰이고. 오신 것 같은데 예. 이큰 딸은 많이 아프고 제가 볼 때는 좀 일반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다는 소리가 나오고 예. 그리고 둘째도 문제가 있다. 여기 둘다다 딸들이 문제가 있는데 나 하나 물어볼게요. 에휴. 본인 결혼 언제 하셨어요? 아, 결혼 얘기만 하면 짜증나는데, 그거 왜 자꾸, 아, 결혼이야, 결혼할 때 했으니까 했겠지. 아니, 본인이, 네. 왜냐면, 본인이 생각해봐도, 분명히, 와이프도 그렇고, 본인도 그렇고, 별 문제가 없는 신체 조건을 갖고, 그러고 살았는데, 근데 거기서 나온 자손들이 다 지금 문제가 있어. 이 문제의 원인이, 지금 그게 떠서 그래요. 이 문제의 원인이, 본인이 결혼하기 전에, 여자친구 사이에서, 아이가 있었는데, 그 아이를 지키지 못해서 이런 상황이 나왔다. 이 소리가 나오니까 내가 그러는 무슨 거야. 소리야? 나는 그런 거 알지도 못하는데. 아니, 잘 생각해봐요. 그게 몇살때 그런데? 난 그런 일이 나는 몇 없어요. 살 때까지는 몰라. 몇살 때까지는 그것까지 뜨면 내가 신이게 그건 아니고, 분명히 이게 문제가 되는 건 본인이, 분명히 그 여자 사이에서 전에, 와이프라고 안 나와. 와이프하고 사이에서가 아니라 그 전에 여자하고의 사이에서 본인이 태아령을 감고 휘감고 왔고, 그 아이가 굉장히 본인한테 원과 한을 많이 갖고 있단 말이야. 잘 생각해봐요. 본인도 기억 못할 수도 있어. 너무 옛날 일이라서 그렇지. 지금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몰라. 이게 내 감정이 아니라고. 왜, 그것도, 그래, 사람이 그래요. 만나다 보면 헤어져서, 헤어질 수는 있어. 그러나, 내 아이에 대한 그거는 책임을 졌었어야지. 야, 그게 언제적 얘기인데? 그게 아직도 가지도 않고 있잖아요. 그걸 본인이 지금 휘감고 다니잖아. 왜 그거를 왜 몰라? 그러니까 이렇게 화가 나는 거야. 한 번이라도 미안하다는 생각 해본 적 있어요? 아니, 기억에도 없는데 무슨 왜 미안하다래. 기억이 없어? 이렇게 확실히 뜨는데요. 그러니까 본인이 인정을 안 하니까 얘는 더 하잖아, 지금. 이렇게 끌고 들어왔으니. 왜 미안하다는 소리를 안 하냐고. 이게 문제야, 이게. 본인요, 잘 생각해봐요. 잘 나갔었어. 사업 엄청 잘했어. 돈 많이 벌었고. 그 사건 이후부터. 아주 옛날도 아니구만. 무슨 10대, 20대도 아니었고. 사업하는 도중에 그랬구만. 지금 결혼 늦게 했죠? 예. 지금 막내딸 보니까 아주 애기로 떠. 아주 학교도 안간 애기 같은데. 얘 말도 못한다는 소리 나오는데? 맞아요. 굉장히 어려요. 그러니까. 야, 참 생각지도 못한 일이. 그러니까요.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. 야, 이게 정말 짜증나네. 어? 그리고, 그러니까 내가 이게 화가 나는 이유가 뭐냐면 또, 그 탓을 왜 와이프 탓해요? 본인이 잘못하고 본인이 잘못한 거를 벌을 받고 있는 건데, 이 와이프는 무슨 죄가 있어? 아니, 살면서 나하고 계속 내 마음에 들지도 않고 하는 일마다 꼬이니까 이 여자 때문에 내가 결혼을 잘못해서 이 여자 때문에 그렇구나 하는 그러니까 생각이 안 항상 된다고. 들어가지. 본인 잘못이라고. 와이프 잘못이 아니라. 그러니까 내가 화가 나잖아. 왜 그걸 인정을 안 하냐고요. 본인 전몇번 봤죠? 네. 그럴 때마다 이 소리 나왔을 텐데? 비슷한 소리 나는데 나는, 아, 이거 내 생각이 확고하니까 난 그건 본인 귀담아. 생각이고, 본인이, 그러니까요, 본인 잘 되고 싶잖아요. 아이들은 무슨 죄고, 와이프는 무슨 죄예요. 이거는 본인이 풀지 않으면 안 돼요. 내가 그렇다고 무슨 구슬하라는 게 아니라, 아무리 구슬하면 뭐해. 마음속으로 진정함이 없는데, 어디 가서, 절에라도 가서, 초라도 켜고, 미안하다. 그때는 내가 너무, 하는데 정신이 없어서, 설마 이게 큰 죄가 되리라 생각을, 그런, 그게 문제인 거야. 좀, 아이를 위해서. 그러면 아이는 그 소리만 듣고도 천도가 될 수가 있잖아요. 그런데 아비라는 사람이, 그거 아들이었다는 것도 모르죠? 모르죠.
지금부터라도요, 제발 좀 욕먹고 싫으면, 어디 가서 전 보고 다니지 말고, 그 아이, 이 시간에 차라리 그 아이한테, 어? 어디 절에라도 가서 초라도 하나 켜줘요. 이렇게 가도 되겠어. 만나는 데 그만 잡고, 애들이 걔네들은 무슨 잘못으로 그렇게 태어났겠어요? 그게 벌이야. 본인이 조상님한테 잘못한 벌. 지키지 못한 벌. 그런 것들을 다 휘감고 앉아놓고, 마누라 탓, 결혼 잘못해서 했다 탓. 남 탓하지 말고 본인이랑 잘하고 살아요.